캠핑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아주 예쁘네요. 목소리가 점점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캠핑장에 가면 아우 조금만 있다가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갔다 하면 일찍 올 수가 없네요. 오늘은요 제가 거리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큰맘 먹고 교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고 바뀐 모습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전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햇살이 아주 살짝 들어온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거리대 교체를 하다가 이쪽 거리대밖에 교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더디냐면 사육이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얘는 어떤가 하엽은 있나 이런 거 살펴보다 보면은 속도가 나지를 않아요. 네. 그 일이 굉장히 더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치우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다 여기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괜찮나 하엽은 없나 하엽 정리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할 수가 없답니다. 이른 시간에 어르신들 지금 산책하고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도 요즘에 산책 자주 가시더라고요. 새소리 나죠? 자, 어떤 다육이 밖으로 나왔나 한번 볼까요? 화재 나왔고요. 화재 오른쪽. 벌써 얘가 이렇게 웃자라 갖고 초록빛이 나오는 거예요. 화재 금방 웃자라거든요. 자, 화재 그 옆에는 파스텔, 홍옥과 오로라 같이 있고요. 도테랑 있습니다.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다육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이 좋고 짱짱하고 아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 초창기부터 키웠던 다육인데 이름도 모르고 가지고 와서 커피컵에다 저렇게 키웠답니다. 그 옆에도 이름 몰랐었는데 저거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그 다음에 석연화 그리고 옆에 아래는 이 빨간 거는 러우예요. 러우가 색이 좀 빠지기 시작해갖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르제 여기도 온슬로우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 만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로레센스입니다. 여기 지금 치와와 있고요. 치와와 바로 앞에 벤바디스 있습니다. 벤바디스 옆에는 떡벌어진 어깨가 꼭 떡벌어진 것 같은 저거 티피예요. 그리고 요게 군기예요. 이 군기인데 목대에 애기를 많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애기 다른지. 근데 화분이 굉장히 작아서 아 참 가을에는 진짜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홍미인인데 얘가 진짜 제 1세대 제가 처음 산 다육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홍미인입니다. 아, 원래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다육식물들 오래 키우면 15년, 20년도 키운대요. 그러니까는 요 홍미인 장수하는 다육이로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축송 하이브리드입니다. 축송 하이브리드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홍매화 그리고 여기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올리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제가 이름을 요 조그만 화분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거는 주홍마리아. 오른쪽 건 주홍마리아 철하고요. 왼쪽 건 이름 모르죠? 이름 모르는 것들은 제가 뭐라고 사다 키운 거냐면 저거는 그 조인폴리아에서 그냥 창 이렇게 있었어요. 창 얼마요? 제가 2,000원을 할인해가지고 제가 저거 1,400원에 사갖고 온 거예요. 2,000원짜리 다육이를. 완전 득템했죠. 득템. 그리고 그 앞에는 스노우바디 같습니다. 스노우바니. 그다음에 요것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샴페인이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분갈이들 라일락하고 막 뉴에너지인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은 죄다 다 합식한 거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거 펜지예요. 펜지고 펜지 옆에는 희성금. 희성금 옆에 저 잎 작은 거는 저거는 유접곡 앞에 홍매화 있습니다. 그리고 홍매화 옆에는 얘는 이름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리고 요게 해리와슨입니다. 여러분 해리와슨 여기 아보카도 크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리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갖고 지금 얘네들 햇볕 새로 지금 쬐로 나왔는데 화상 당연히 입을 수 있어요. 화상 입을 수 있는데 앞으로 햇살은 계속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요. 처음 거리대에 나오는 다육들은 차광을 해주지 않으면 아마 화상을 입게 될 거예요. 근데 요 다육들은 그래도 간간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그 베란다 안쪽에 있었어도, 베란다에 있었어도 햇볕이 그래도 들어오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지금 제 기대감으로 그냥 놔둡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화상을 입었거나 하면 제가 다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화상에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제거 입고지 쪼꼬미들은 이렇게 거리대, 얘네들도 그 햇볕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은 들여주지 않고 여기다가 지금 놔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름 지금 좀 햇볕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이쪽 거리대는 진짜 몇개 하다가, 아이고야, 어떡하지? 하면서, 다 꺼내면 돼요. 다 꺼내면 되는데, 마음에, 욕심에, 아, 이제 쬐끔 예뻐지는데, 아, 조금 더 놔두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맞고, 제가 간간이 그전에도 조금씩 작년보다는 더 많이 물을 챙겨줬더니 다육들이 성장을 하느라고 지금 너무 건강미가 막 넘쳐나요. 지금 요 에케문스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적응을 완전히 마친 것 같아요. 화분에서. 물 먹고 크기가 빵튀기가 됐어요. 그리고 초기 에케문스톤은 색감이 좀 예쁘죠. 아, 이 플로리디티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예쁘고요. 요거 파랑새, 요 파랑새도 요번 봄비만큼 좀 컸어요. 아, 이 레인드랍도 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좀 모양새가 여전히 못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건강해졌답니다. 아이고, 그 옆에 엘렌이 옆으로 누워있어요. 저거 심어줘야 되는데. 라임 앤 칠리 있고요. 여기는 원종 에보니 있습니다. 여기는 헨젤 군생이고요. 요거는 런논이 제가 그냥 합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요거 매우개창, 충화농원에서 왔던 매우개창 있고요. 요거는 홍룡월입니다. 홍룡월, 요것도 원종 에보니 군생. 요거는 제가 용남매에서 사온 것 같아요. 가격도 진짜 괜찮게. 요거는 칸마리아. 요거는 초코다육 다육이죠. 그다음에 요 주피터 군생. 아, 이 주피터 군생 제가 분갈이한 영상 나가고 이 주피터 군생 검색해봤는데 검색이 안 돼요 하시는 댓글이 있어서 저도 검색해봤더니 검색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갖고 제가 이름을 착각했을까? 주니퍼라고 하시는 댓글도 있어갖고 이름을 착각했나 싶어서 예전에 구매했던 엑스플랜트 구매 목록을 봤더니 주피터 군생이 맞더라고요, 이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주피터가 우리 좀 고가의 창으로 검색되잖아요. 근데 얘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자, 주피터. 그리고 어저께 분갈이했던 마커스 금 나왔습니다. 분갈이 영상 곧 업로드 될 거고요. 마커스 금 나왔고요. 여기 마커스, 이 옷자락이 좋아하는 마커스 특별 관리하느라고 나왔습니다. 옆에 퍼플 딜라이, 아니, 그, 펜타드럼이에요. 이 펜타드럼이 묵으니까 구별이 안 가요. 퍼플 딜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석연화, 막 이런 애들하고 구별이 안 가는 아주 비슷한 얼굴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펜타드럼 특유였던 모습이 납작한 거, 납작한 그런 모습들 약간만 남아 있습니다. 수연이, 진짜 이 수연이는 제가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거리대에 계속 내놓는데 정말 꼬질꼬질해요. 세상에 이렇게 꼬질꼬질할 수가 없어요. 아, 참. 그리고 여기에는 아, 얘도 얘 이름도 모르고 키웠거든요. 얘뭐 얘가 휴메뉴스인가 봐요. 얘랑 똑같네. 이제 보니까 볼까요? 어머, 제 키운 지가 지금 올해 햇수로 3년 차는 되는 것 같은데 여지껏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같이 있으니까 휴밀리스 같네. 이 휴밀리스는 어디서 사온 거냐면 김제다육도매센터에서 사온 휴밀리스예요. 요거는 러우고요. 자, 요게 이름이 한번 볼까요? 이게 산타루이스 같은데 맞아요, 산타루이스.
산타루이스가 얘가 완전 초록색이었는데 진짜 요런 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완전 초록이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엘려심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뚜껑이 열렸죠? 왜 그랬냐면 교체를 하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를 못하고 뭐만 나갔냐면 발디 그 화분만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아유 참. 아 요 다육은 그냥 이름이 없이 그냥 창 SP라고 왔는데 제가 요거 5,000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SP가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름을 주고 이제 다육이를 살 때는 그런 게 있죠. 왜냐면 그 이름의 다육이가 이미 이제 어떻게 물이 되는지 시중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데 요런 SP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물이 되는지 어떤 성격인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죠. S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단이 있는데 SP는 가격적으로 좀 착한 편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은 요즘에는 피치센 크림 따글따글 군생 나와 있죠. 이쪽은 뭐 거의 그대로예요. 그것도 조만간 좀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어떤 다육이들 나왔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이고. 요즘에 하엽이 지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하엽 정리해주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하엽이 나오는 건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엽이 나오면 아 새 잎이 또 나오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제거해주면 속살에서 뽀얗게 새로 아가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오전 제 거리대 소식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